6월 26일자 조선일보 오수웅 기자께서 쓰신 이 강호석 감독의 발언을 보면 말이죠. 여기 오수웅 기자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여기 제목을 보면은 말이죠. 대한민국 배우들 돈 너무 밝혀요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강우석 씨가 이런 말을 한 것이 분명합니까? 네. 예? 네. 그러면 강우석 씨가 실명을 게재하라고 그런 요구를 오수웅 씨한테 했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거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갖다 주세요. 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강우석 씨가 오수웅 기자한테 배우들의 실명을 거론해달라, 그러니까 실명을 지면에 실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나요? 지금 청문회 자리처럼 신민식 씨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지도 않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저는 일단 오늘 신민식 씨하고 송강호 씨가 기자에게 반박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강우석 감독은 그날 그 전 일간지 기자들을 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녁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을 드세요. 먼저 제 말을 드시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실명 물론 나왔고요. 그리고 강우석 감독한테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제가 질문한 어떤 저희 질문이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예, 저도 어떤 저희들의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 확인을 할 뿐입니다. 예. 그 지금 오수웅 기자께서 지금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사실 확인을 본인한테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강우석 씨가 오수웅 기자님한테 배우들의 실명을 게재해달라는 부탁을 했나요? 배우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이 사안을 보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배우에 대한 실명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배우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우들에 대한 실명을 밝히면서 이 사안을 보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배우들 돈 너무 밝혀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 보도를 접하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